있습니다. 조선일보 대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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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물패가 다시 한번 조선일보 패가를 위해서 신명난 국거리 한판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함께 놀아주십시오. 오늘 우리 3.1 103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나라 풍물꽃 차원에서 많은 풍물패들이 연합해서 모였습니다. 오다가 길이 막혀가지고 만장을 내려놓은 것이 참 이렇게 마음에 어떻게 보면 참 아픈데 어쨌든 지금 만장도 그리고 차가 막혀가지고 와야 될 무대도 지금 못 오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준비되는 동안 저희들이 좀 더 돌아볼까 하는데요. 아까 준비했던 우리 동행풍물패 통화 배치기 소리도 있고 그거 하기에 앞서서 오늘 또 우리 3.1 독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온 동동이가 왔습니다. 동동이. 동동이 한번 소고춤으로 한번 무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시고 변평 바다의 평화의 헤매띠구나.
어처구니없고 정말 가슴 저미는 현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량한 서민 우리 이웃분들이 한줌밖에 안 되는 적대에게 홀려서 자기가 어느 길로 가는지 모르고 나름 우리 공동체를 위해 애국투쟁한다고 이 광장으로 나와서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를 하고 있는 이 현장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서 제공된 것입니까? 요 바로 이 건물에 있는 조선일보이겠습니까? 아직도 일제시대를 살고 있고 반민족 행위, 반통일 행위를 하고 있고 급기야는 다시 일본 군대를 불러들이고 있는 한중밖에 안 되는 집단의 앞잡이 조선일보 반드시 해결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조선일보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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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민족 신문 조선일보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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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조선일보에 올려서 성종이와 미국바라기를 하고 있는 불쌍한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외치도록 요구합니다. 조선일보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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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하시고 싶은 분은 자유발언대입니다. 나와서 한마디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조선 팔도에서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이민출 선생님,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그 꿈인 건 알았지만, 야 오늘 너무 멋지네요. 그리고 포수, 그 홍포수신지 그 포수 아저씨 너무 풍부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조중동 태관 시민 수천단입니다. 우리 김웅규 동지가 너무 흥분하셔서. 근데 제대로 한번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제대로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야 됩니다. 근데 조선일보 이놈들이 지들이 뽑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된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언론에 탈을 쓴 정치 집단, 범죄 집단, 조선일보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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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오늘 워낙 바쁘고 힘드셔서 잠깐 차고가 있어서 현수막이랑 그게 좀 늦게 왔습니다. 근데 이게 늦게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덕분에 공연을 아주 멋진 공연을 한 번 더 봤잖아요. 이것도 저 하늘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모여서 여기까지 걸어준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모여주십시오. 지금부터 3.1대 혁명 10주년, 103주년 조중동 대각 언론개혁재치 시민대회를 지금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어수선하면 개의치 마시고 3.1대 혁명 103주년 조중동 대관 언론개혁 정치 시민대회를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3.1대 혁명 103주년 조중동 대관 언론정치 시민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언론소비자 주권행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학입니다. 반갑습니다. 103년 전 오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3.1 혁명 내 마음을 담아 우리는 지금 여기 조선일보 앞에 와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단순히 신문사가 아닙니다. 언론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조선일보는 일제 구상 남정의 자기를 허상하던 이들이 만든 조선일보입니다. 그런 조선일보가 3.1 민족통치만세운동을 보장하고 민족독립블록론을 내세워 조선종북부의 내선유화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실행했던 자들입니다. 이런 조선일보의 언론이라는 단을 지금까지 쓰고 청산하지 못한 친일세력과 함께 친일행동을 하고 온갖 외국 조작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천안태회를 만세를 외치고 6.25 민족동독선전에는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쳤습니다. 군사적 정권 때는 독재를 찬양하며 독재를 헌당하는 민주인사를 빨갱이로 만드는데 가장 앞장섰던 반민족, 반민주 신문입니다. 이런 조선일보를 폐간한 것이 오늘 3월 1일 3.1 독립정신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를 폐간을 위해 700일을 넘게 노숙 전역하는 시민실천단에게 매훼손이라고 고소 도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켜야 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조선일보를 이제 우리는 반드시 폐간시켜야 오늘 3.1 독립 정신을 잇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마음을 모아 구하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3.1 년전들이 목놓아 외쳤던 그 목소리로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반민족 외국 조작 조선일보 폐간하라! 더 크게 3.1 혁명전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더 크게 외쳐주십시오. 반민족 외국 조작 조선일보 폐간하라! 반민족 외국 조작 조선일보 폐간하라! 오늘 우리는 3.1 기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여기 또 조선일보에 와 있는데 700일을 넘게 노숙투쟁 조선일보를 폐간하기 위해서 700일을 넘게 노숙투쟁하고 있는 우리 김병장 단장님한테 일단은 그동안 투쟁사를 한마디 듣겠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중동 폐관 시민실천단 단장 김병관이라고 합니다. 투쟁! 재작년 조선일보가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동아일보와 함께 1919년 3.1 만세운동 후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을 영혼을 갉아먹고 빼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문이 조선동아입니다. 바로 다음 해인 1920년이었습니다. 100년을 맞아서 이제 더 이상 조선일보를 놔둘 수 없다. 우리가 힘이 부족하더라도 한번 싸워보자 해서 몇 사람이 시작했습니다. 우리 선배, 대선배 독립운동가분들의 1만 불의 일이라도 하자. 1만 불의 일을 하는 자세로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오늘까지 왔습니다. 791일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국민이 뽑는 대통령을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놈들이 자기들이 뽑겠다고 해서 실천단에서 이대로 있지 말자 철회 농성을 시작했고 오늘이 77일째입니다. 이제 선거도 며칠 안 남았네요. 전쟁방 같은 놈이 대통령이 되면은 정말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서 뽑을 테니까 조중동 문 닫기 바랍니다. 시민실천단 추정에는 노장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세가 70세를 넘어서 75, 80세, 80을 넘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이 선생님들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선생님께 다시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03주년을 맞아서 이 행사를 힘있게 주최하고 원대 자리까지 마련해 주신 이호상 대표님, 그리고 원소수 김종학 대표님, 특히 깃발이 늦게 온 덕분에 정말 끝내주는 공연을 한 번 더 볼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대한민국의 풍물패가 다 모인 것 같고, 아까 그런 자리를 매주 모여서 동네방네 그런 발언을 벌이면은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되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조중동을 끝장내면은 그런 날이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저희 조중동 시민실천단은 이번 선거가 끝나도 이 폐악질하는 국민의 영혼마저 갉아먹는 정치범죄 집단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를 끝장내는 투쟁에 우리 양심적인 시민사회와 함께 불편부당하게 대동단결 대동투쟁에서 힘차게 싸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언론에 탈을 쓴 정치집단 범죄집단 조선일보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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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700여를 넘게 노숙투쟁한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가장 앞장서서 노숙투쟁하고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김병현 협단님한테 큰 위로의 박수,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언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울분을 토하는 심정일 것입니다. 아직도 조선일보가 해방 이후 70년이 넘도록 언론으로서의 가면을 탈을 쓰고 지금까지 있는 이 자체가 우리는 아직 독립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언론 소비자 운동으로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기 위해 현장에서 일생에서 또 열심히 뛰어온 우리 김영규 씨에게도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의 마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3.1 대혁명절날 정말 살아있는 정신이 이렇게 홀려서 왔다 갔다 하는 시민 정신 없는 시민들 사이에 있다는 것이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예전에는 총칼로 군사 쿠데타를 행했습니다. 요즘에는 쿠데타를 사법과 언론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을 헤쳐먹은 데는 따로 있는데 지나가는 아줌마리가
우리 보고 대장동 대장동 외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모 후보를 지칭하는 것이겠죠. 대장동은 명명백백히 누가 봐도 국민의힘의 윤모 후보가 했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현대의 쿠데타입니다. 7,80년대 박정희 전두환은 군대를 국가를 보위해야 될 군대를 이끌고 시민을 억압하는 종칼의 쿠데타를 일으켰다면은 지금 현재 들어와서는 사법 쿠데타, 아무리 죄가 많아도 큰 돈을 헤쳐먹어도 사법부, 대법원, 검찰과 함께하고 언론이 함께하면 무죄가 되고 억울한 시민이 생계에 못 이겨 정말 빚지 못해서 나쁜 짓을 잠깐 착각에 의해서 하면은 여지없이 걸려들어가 죄값을 받는 무서운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물론 죄는 지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죄악의 구더기가 더욱더 큰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사람들을 포섭할 때는 즉각 대응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새끼가 어떤 놈이 나쁜 놈인지는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는 사법기관, 검찰이 뚱뚱이가 짬짬이가 돼서 바로 시민의 눈가기가 되어야 되는 언론과 짬짬이가 돼서 저희들끼리 헤쳐먹고 약자를 괴롭히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사법 언론 쿠데타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선량한 시민들이 그들한테 홀려서 나라를 구한다고 하면서 나라를 망치는 자리로 지금 꾸역꾸역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을 욕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적폐 한줌의 적폐물이만 휘어잡고 그들의 손통을 끊으면은 저 무지하고 어리석은 선량한 우리들 이웃집에는 우리들의 말을 알아듣고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칠 것입니다. 현대판 사법 언론 연대 쿠데타, 이것을 밝혀줘야 저들이 지나가는 어리석은 시민들이 깨닫고 더 우리의 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아직도 일제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제국의 신문 조선일보, 아직도 일본군을 이 땅에 끌어들이기에 급급한 제국의 신문 조선일보 배가 나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가슴에 맺힌 모든 우리들의 마음을 다 토해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또 3.1절 행사를 주관하고 또 동학정신을 계속 이어받기 위해 복음 부탁하시는 우리 백성기 대표님의 또 좋은 말씀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백성기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발언을 제가 하는 것보다는 다른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용학 대표님의 강요로 이렇게 일단 나왔습니다. 정말 언론개혁 없는 정치개혁 불가능합니다. 언론개혁과 정치개혁 없는 한국 사회의 대개혁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촛불 이후에 지나간 5년의 세월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개혁에서도 최고 악질인 조선일보를 퇴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절박하고도 절실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보다 이 언론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대개혁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가 한번 듣고 싶은 그런 말씀을 시원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자현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김자현 선생님, 정말 시를 통해서도 또 온갖 정말 이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개혁, 언론개혁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김자현 선생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 주변을 완전히 뱅뱅 돌고 있는 이 쓰레기들은 왜 생겼느냐 하면 우리가 그 쓰레기들을
바로바로 치우지 못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놔두면 구더기 끼죠. 네, 악의 쇠가시가 이렇게 번성하도록 우리가 여태까지 거의 70년, 100년, 1세기 가까운 세월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한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진짜 이 시점에서 우리 각자가 반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경제를 살리는 것에만 집중하는 바람에 공정과 공의를 실현하는 데 우리가 소홀히 했습니다. 그동안에 잡놈 중에 잡놈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해체하는 바람에 청산하지 못하고 온 이 쓰레기들, 쓰레기 집단이 악의 쇠가시가 되어서 오늘 이 나라, 이 전국을 이렇게 많이 불의로서 오염시키고 감염시키고 있으니, 우리 지금 3월 9일날 정말 제대로 된 그 투표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대로 투표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그동안에 2016년에 있었던 촛불혁명을 문재인 정권이 시작했으나 그 능력이 조금은 미흡했고, 100년의 적폐를 단 5년에 청산하기는 정말 역부족이었으니, 그 촛불혁명의 문을 문재인 정권이 열었고, 그 다음에는 제대로 된 준비된 대통령이 촛불혁명 완성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3월 9일에 정말 제대로 된 투표를 해서 이 정권이 저 악의 쇠가시 악귀들에게 다시 넘겨주는 일이 없이 정권 재창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단결 합심하고 용기 냅시다. 그럼 박수 한 번 더 주십시오. 네, 다음은 12일 넘게 김병관 단단이니까 또 노숙투쟁을 거래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기 조선일보 앞에서 투쟁하고 있는 우리 염성태 고문님께 또 그동안의 투쟁사를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염성태라고 합니다. 오늘 행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동기님들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1905년에 카스라티 푸딩 미학으로 저 양기름들이 우리 조선민족을 일본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36 동안 피를 몰렸습니다. 그런데 저 약기름들이 다시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저 천도부가 저 앞에 있습니다. 바로 이 조선일보가 저 미국 일본을 위한 신문으로 우리 민족들을 분열시키고 반통일 반민중 언론으로 지금 국민들의 선택에 우리를 뺏고 대통령을 뽑으려고 진활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들, 검찰이 그동안 무슨 짓을 했습니까? 검찰이 그동안 우리 국민들, 죄 없는 국민들을 간첩으로, 도둑놈으로 사극구나 말해서 한 가정을 피물나게 한 검찰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기님들 정신 차리고 적어도 전쟁이냐 평화냐 반통일이냐 통일이냐를 고민하시면서 올바른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조동중 태가들을 위해까지 맥스무리 바울을 뜯듯이 태가들을 위해까지 힘차게 뛰어가겠습니다. 진행! 네, 연성태 고문님의 힘차 또 말씀 들어왔습니다. 또 연성태 고문님과 마찬가지로 또 현장에서 매일같이 나오셔가지고 고래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지키는 이필리 선생님께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연성태 고문님, 이필리 선생님 보면 제가 아직 젊은 제가 보기에도 늘 재수로운 부끄러운 마음을 들게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필립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중동, 이 조중동 새 신문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신문이 조선일보로서 매년 외정 때 1월 1일이면 천황폐하 만세, 나는 일면 기사를 인쇄 빨간 악기로, 그러니까 빨간 국기, 일본 국기까지 천연색으로 인쇄해서 전국에 뿌린 조선일보 일본 신문이 우리를 103년째 고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고생시키고 있는 이 조중동을 폐간하고 민족주의, 민족신문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이며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라를 망가뜨리는 조중동 회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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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여기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말씀을 다 듣고 가슴에 들어있는 모든 말들을 다 쏟아내고 싶지만은 그동안 또 고생한 여러분들이 계시지만은 그 마음을 담아 오늘 조중동 퇴관 언론개혁 정치 시민대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학혁명 정신이호 받고 3.1 정신이호 받기 위해 조중동 퇴관을 위해 칭찬 고안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중동 퇴관하라! 언론개혁 쟁취하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리 모두 모여주십시오. 사진 한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여주십시오. 만장은 옆으로 일렬로 서시고, 만장은 옆으로 일렬로 서시고, 예, 만장은 옆으로 서시고, 3월 1일 오늘 조중동을 폐가시키는 역사의 현장에 우리는 있습니다. 자, 얼굴 다들 역사의 길이 나르 여러분들의 얼굴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